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움직일까요? 제 얘기입니다. 에고는요, 에고는, 자, 생각해 보세요. 이 우주적인 신이 있다. 이 신에서 A라는 에고, B라는 에고, C라는 에고가 나왔다. 다 한참나의 작용이에요. 한 신의 작용, 한 성령의 작용이에요. 서로 다또 다른 나예요. 또 다른 나. 또 다른 나기 때문에 무관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A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왜 인간이란 말 쓰나요? 사람, 그냥 한 개인한테 왜 인간이라고 하나요? 관계, 사이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. 모두는 관계 속의 존재입니다. 애초에 우리는 관계 속의 존재예요. 인간, 그러면 우리는 관계 속의 존재예요. 나 혼자라는 게 없어요. 전후 좌우, 내 앞사람, 뒷사람, 윗사람, 아랫사람, 내 좌우, 옆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모두가 한참나의 작용이에요. 이걸 본질적으로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 에고가 못돼서가 아니라, 에고가 욕심쟁이라서가 아니라, 자연스럽게 에고는 다른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. 나만 잘 돼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, 예, 나만 알아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, 내가 아는 건 남도 알아야 되고, 그쵸? 예,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남도 잘 돼야 돼요. 또, 남들이 나에 대해서도 알아주길 바랍니다. 이해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본적으로. 그걸 에고가 뭐 탐진치다. 에고의 무슨 욕망이다. 당연히 욕망은 욕망이지만, 이 우주적 진리에서 발현되는 욕망이에요.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. 받아들이셔야 돼요.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것도 모두가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. 재밌죠? 구원받지 않으셨나요? 아, 나 SNS 못 끊어. 도못 닦아. 아니에요. 도 닦으실 수 있어요. SNS 못 끊는 그 마음이 그대로 도의 마음이에요. 고급지게만 표현해 보세요. 육바라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.